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봄이 왔듯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겨울이 옵니다. 그거와 똑같이 본인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라고 설명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나오는 게 거의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뭐 또 심상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는 또 성경의 말씀에도 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악담 같은 얘기지만 악담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려놓은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끌어당김의 이 법칙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절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싶은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손가락에 끼우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보고 뿌듯한 욕까지를 끌어온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놓고 이 반지를 보고 나는 행복해하고 나는 즐거워해야 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해야 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심상하고 심상하는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꽃피운다 이래 보시면 될 거거든요. 이게 끌어당김과 심상하가 일치되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도 심상화를 해도 왜 뜻대로 되지를 않느냐면 요거를 끌어오는 과정들을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랑을 골아서 여기에서 씨를 뿌려서 여기에서 삭이 나서 이거를 거두어서 얘를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를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 중간의 과정을 전부 다 빼고 이게 전부 다 완성이 되어서 내가 만져서 내 손에 만져진 아주 기쁜 모습에 나만 상상하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우주에서 정말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신께서 내가 아름답고 내가 이뻐서 이분께서 나에게 이걸 선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이처럼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이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조처럼 똑같이 우리가 백조가 물 위에 딱 떠 있는 모습을 보면 백조가 어떻게 떠 있습니까? 남들이 보면 우아하지만 백조의 두 갈퀴는 무진장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머리만큼 우리의 뇌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뇌에서 내가 지금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서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이 모습을 계속 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우주에 나는 텔레파시를 띄워서 이거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면 요거를 밤에 자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나는 가슴에 손을 딱 올려놓고도 반지를 끼워서 뿌듯하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나는 계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펴서 이 반지가 끼어져 있는 이 모습에 나는 즐거워해야 된다. 요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심상화의 법칙이거든요. 요걸 잘했던 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렇게 뭐 전화나 우리가 전기가 없었을 때 텔레파시가 통했대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랬었거든요. 파발을 띄우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랬었을 때 그 아들이 또 그 딸이 어떻게 살지 궁금해할 때 엄마가 부지불식간 기도를 하면서 텔레파시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소식을 전해오고 그 아들이 또 엄마에게 오고 이 경우거든요. 왜? 엄마가 그렇게 텔레파시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 아들에게 띄운 거잖아요. 이 아들에게 보고 싶다. 이 아들이 왔다. 절을 하면서 엄마가 일구월 심으로 그 아들의 무사 안위를 기원하셨고 우리 아들이 무사 안위하다고 칠성님 전에 저렇게 우리가 산신님 전에 덕분으로 우리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은 미리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신 거고 그것이 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그냥 지금 현대의 문헌으로 심상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요 끌어당김이나 심상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거를 하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음의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걸 하라 그러면요, 현재 지금 내가 이걸 없는데 이 상상이 어떻게 돼요? 이러거든요. 요 사람들 딱 보면요, 얼굴에 불만, 불평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어요. 얼굴이 거의 런던이에요. 이 양반들은 런던 살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띄워지니? 그 띄워지지 않는 이 사람 보고 백날 내가 심상화를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봄이 왔듯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겨울이 옵니다. 그거와 똑같이 본인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라고 설명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해요. 요 순간에는 돼요. 저하고 상담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지금 날이 흐리면 비가 올 것 같죠. 그건 당연하죠. 이러니까 그건 맞대. 그러면 날이 지금 쨍쨍하죠. 해가 창출하게 이렇게 나서 날이 참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창출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본인의 생각도 지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봄이 기다리지 않아도 왔던 것처럼 당신이 부자를 내가 지금 기다린다고 부자 부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오듯이 봄이 오듯이 지금 왔습니다. 나는 만개되어 있는 봄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하얀 눈을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아이처럼 그냥 나는 지금 와서 즐겁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여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와있다. 부자인 척해라가 아니라 부자인 것처럼 부자가 된 것처럼 너는 행동하고 너는 먹고 생활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인 척하기 때문에 가식적인 행위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음의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의외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람들이 또 주술에 잘 걸려요.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한테 잘 또 속아요. 보는 게 이 색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속고 그런 반면 요 사람들이 그 주술에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 내가 이걸 갖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 가졌다, 가졌다, 가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이런 옷에 살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가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옥탑방에 살고 있어도 나는 지금 두 칸짜리 거실에서 햇볕이 잘 드는 남향집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본인이 뿌듯하게 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실현이 안 되는 사람은 이불이라도 내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이불을 사서 듣고 아, 이 이불이 따뜻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이 내가 끌어당김의 이 법칙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텔레파시처럼 본인이 지금 파발을 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발을 본인이 띄웠으면 지금 그 연락이 지금 여기 오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를 더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지금 어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지금 현재 내가 서빙하시는 분에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분에게 내가 지금 주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당연히 주스를 갖다 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난 친구하고 수다 떨면 돼요. 우리 그냥 카페에 가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저 사람이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우린 이렇게 안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걸 주는 거는 당연히 5분 뒤에 10분 뒤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달을 자꾸 내세요?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당기지를 못한다 이러고 보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문은 했고 이거는 나한테 오는 거고 그냥 나는 친구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내가 앞으로 진행될 거를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가라. 요게 끌어당김의 법칙, 요게 심상화의 법칙, 요게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할머니들이
텔레파시는 몰라도 우리가 신령님 전에, 우리가 저 북두대성 칠성님 전에 우리 아들 장흥급제를 빌었고 우리 며느리 순산하기를 빌었고 삼신할머니 덕분에 우리 집안에 다 좋은 자손 점지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지. 삼신할머니 우리 아들 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고 다 건강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안 비셨거든요. 건강한 자손 출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시고 싶으시면요, 감사 기도를 해라.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신령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밤마다 낮마다 끊임없이 잊어버릴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 오늘 점심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였든 천지 자연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덕분에 저는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집을 무사귀환하기를 오늘 이 집에 계시는 성주님이 저를 기다렸을 겁니다. 덕분에 잘 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거든 덕분에 제가 오늘 눈을 딱 떴습니다. 이대로 눈 감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덕분에 제가 눈을 오늘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합니다. 천지 자연에게 감사합니다. 터신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된다라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심상하의 법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든 또 육천전원 대법당의 신령님이시든 저희들은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